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Placard. Placard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플랑카드, 플랭카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. Placar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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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막, 포스터, 플래카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Placard. Placard. 두 번째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essage. Message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마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Message. Message. 액센트가 뒤에 있죠. 이음절에 있습니다. Message. Message, message, message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Strategy, strategy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strategy라고 발음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Strate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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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tegy. 전략, 방법, 계획. Strategy. Strategy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Victim. Victim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빅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Victim. Victim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Vict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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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자. 희생자, 희생양, 이재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Victim. Victim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Quarter. Quarter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quarter, quarte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죠. 원어민들은요? Quarter. Quarter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Quar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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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기별, 4분지 1, 25센트, 쿼터, 3개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Quar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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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rter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2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